동국대 불교학술원이 제15회 불교 인문학 특강을 개최했습니다. 강연에 나선 한용운 남북공동편찬사업회 편찬실장은 북한의 불교를 전파하기 위해 남북이 함께 경전을 번역하고 불교 용어사전을 공동편찬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김근우 기자입니다. 70년이 넘는 분단의 시간. 남과 북의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해서는 달라진 언어를 통일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입니다. 비록 대북 제재 조치로 중단됐지만 남과 북이 20차례 넘게 만나며 회의하고 집필한 남북한 결의말 큰사전 편찬 사업은 포교 전략에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북한 학자들과 함께 결의말 큰사전 편찬을 해온 한용운 남북 공동편찬사업회 편찬실장은 동국대 불교학술원이 개최한 특강에서 남북이 함께하는 경전 번역과 불교 용어사전 공동편찬을 제안했습니다. 사전 편찬은 하루아침에 안 되거든요. 계속 만나야 돼요. 교류하고 그런 교류하면서 책도 건네주고 북쪽 자료도 보시고 이렇게 하면 그것이 북쪽의 불교를 뭐 전파하고 전달하는 최고 빠른 지름길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실장은 북한이 90년대 이후 식량난을 겪으며 종교가 주민들의 생활과 멀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에는 체계적으로 편찬된 교리가 없을 뿐 아니라 그 교리를 전파할 신자들도 충분치 않습니다. 따라서 남북이 함께 경전을 번역하고 불교 용어를 쉽게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북한 주민들이 불교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승석 동국대 불교학술원장은 두음법칙으로 인해 남한에서 잘 쓰지 못하는 단어가 있다며 남북학자들의 교류를 통해 불교적 관점에서 얻을 수 있는 개념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불교에서는 있을 유자를 굉장히 많이 쓰죠. 분류할 때 류자를 쓸 길이 없어요. 류는 사실은 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그 류를 써야, 한자로 써야 이게 의미가 살아나는데 류로 쓸 수가 없어요. 그냥 류라고 써야 돼요. 우리의 그 한글 법칙에 가면. 경전 번역과 불교 용어 사전 편찬은 북한 주민들이 쉽게 경전을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대북 포교의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BTN 뉴스 김근우입니다.